치타.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인 치타는 몸에 내연기관이 없는데도 제로백이 3초 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속력을 자랑하며 한 걸음에 최대 7m를 뛸 수 있다. 길쭉한 몸매와 접히지 않는 발톱,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길고 무거운 꼬리 등 신체 조건이 그야말로 육상선수로서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며 태생부터 다른 가세로이와 임팔라 등은 치타에게 추격당할 시 도망에 실패하면 강제로 저승 입주지만 치타는 사냥에 실패해도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뿐이다. 이처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에 각자 가진 것 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. 아무튼 고양이과의 왕족 치타는 과거 병목 현상으로 인한 극단적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렸고 새끼의 95%가 성체가 되기 전에 포식자와 질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늘 멸종의 위협에 시달린다. 어쩌면 그들의 얼굴에 있는 눈물 자국 무늬는 멸종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 없는 치타의 슬픔일지도 모른다.